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의 부제가요,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 공부예요. 제가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지만 사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께서 신간을 내셔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작가님 모셨습니다. 강원국 작가님, 힘들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반갑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잘하시네. 네. 아니, 말하기 책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님을 모시려니까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뭐 책은 그렇게 썼지만 제 말도 엉망입니다. 전혀 품격이 없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전에 그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네.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예. 이 책을 읽고 제가 한 5, 6년 정도 지나서 이 말하기 책을 읽게 됐어요. 예. 글쓰기 말하기 예. 책을 이렇게 쓰신 이 책을 쓰신 집필 동기랄까요? 예. 글쓰기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는 네. 직접적인 동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살아계실 때 책을 쓰라고 했고요. 그 청와대 그 8년 동안 있었던 경험을 책으로 써라. 쓰지 않고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너는 특권을 누린 거다. 그래서 그 경험을 책을 써서 공유해라. 그 역사의 진보라는 거는 소수가 누리던 걸 다수가 누리는 게 역사가 진보하는 거다. 이제 네 혼자 누리던 것을 책을 써서 다수가 알게 하면 그게 네가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금 쓰고 있냐고 몇 번 채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이제 마지막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막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제 글을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글을 잘 쓰려면 말을 잘하는 게 먼저구나. 말하기와 글쓰기가 이제 별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러던 차에 2020년이죠. 코로나가 막 왔어요. 2월에.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이제 끊겼어요. 네. 그래,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니까요. 그치. 이제 작년 2월부터 끊겨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던 차에 이제 KBS 일라디오에서 그 강원국의 말 같은 말 이런 프로를 그것도 이제 매일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가서 직접 나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한 13개월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말 그때 이제 그게 끝났고 그 뒤에 이제 그 이걸 좀 그 말 같은 말이 반응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서 또 추가로 많이 썼죠. 추가로 그 방송에 나가지 않았던 거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으시죠.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이제 뭐 답변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되면은. 말의 농도, 밀도가 옅어져요.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달변, 말을 막 청산유수로 하는 것도 그 말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달변이 되면 사람들이 경계해요.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을 만나면 의심스러워. 왠지, 그렇죠. 왠지 그 좀, 어찌 보면 달변이 되면 오히려 신뢰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러니까 달변이면 형식적인 말을 잘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오히려 막 떠듬떠듬하고 막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이러면서 말을 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변도 아니고 달변도 아니고 그럼 어떤 게 말을 잘하는 건가?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 뭐라도 얻는 게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뭔가 주는 게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는 주려는 게 있고 그 주려는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그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목이 이제 어른답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어른답게 말하는 건 그럼 뭘까요? 그 제목을 어른답게 말합니다라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사실은 내가 쓴 내용 중에 네. 그런 꼭지가 없어요. 네, 그래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그 트렌드가 그렇대요. 아. 어른이 요즘 그러니까 화두래요, 화두. 유행하는 그 키워드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게 도대체 어른답게 말합니다가 뭔가. 그래서 서문에는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결국은 그때는 굉장히 설익은 생각을 넣었던 거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이 어른답게 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른다움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린애 같다. 아. 에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른답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내야말로 되게 어른다워. 아니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네.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년에 처음 만나서 이제 8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한 뭐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왔는데 아 우리 이제 그 아내를 보면서 이제 되게 어른답다 나에 비해서. 그래서 아내와 나의 차이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다움이라는 건 첫 번째로 어리광을 부리거나 징징대지 않는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아.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애들은 투정도 하고 뭐 그냥 어린 양도 어리광도 부리고 이제 이러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기 감정 절제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 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자기,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러고 말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 말을 해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른답게 말을 하고 그것에 어떤 반응이 안 좋고 그걸로 인해서 뭐 낭패를 보고 했을 때 그걸 자기가 감수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네. 그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피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이제 복잡한데 저는 늘 어떤 강자를 쳐다보고 강자의 편에 서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는 그래도 돼요. 네. 아이 자체가 약자니까. 근데 어른이 됐으면 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약자에 대한 배려? 시선의 방향이 약자를 쳐다봐야죠. 그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뭔가 이렇게 감싸고 두둔하는 말을 하는 게 어른다운 거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이 때는 전 지금도 이제 뭐 그런데 저만 생각하죠. 네. 근데 제 아내를 보면은 저한테 늘 물어요. 밥은 먹었냐고. 나는 아내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제 뭐 귀찮지 밥 차려주고 하려면 네. 그래도 주변 어떤 상대 를 생각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아내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활명수를 제가 먹고 그거를 그 병 넣는 분리 그 수거 거기다 넣었더니 이 딱지 종이 딱지를 안 떼고 놓으면 이걸 누구 보고 떼라는 거냐고 이거 떼는 사람이 따로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요. 이거 불려 가지고 딱지 떼고 버려야지. 그 말은 이게 이제 자기 주변 그러니까. 이 단순히 무슨 내가 속한 공동체만이 아니고 환경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이제 막 동식물에 대한 애정도 각별해요. 나는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거창한 건 정의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누가 고등학생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가요. 네. 근데 어른이라면 네. 가서 꾸짖어야죠. 근데 선생님은 모른 척 하시는데. 저는 모른 척 한다고. 네.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아내가 막 나서요. 그러면 제가 아니 왜 나서. 고등학생이 때리면 누구를 때리겠어요? 저를 때리지. 네. 아니 네. 옆에 있다가 불똥은 나한테 튀지. 든든하시니까 아내분께서도 또.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런 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른이라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제가 보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아내 같았어요. 불의에 막 분노하고 그 공동체를 늘 생각하고 약자에 대한 연민, 배려 거의 뭐 요즘 젊은이 표현은 쩔어요. 그런 걸로 쩔어. 그러니까 억강부양이란 말이 있거든요. 강한 것은 좀 억제하고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부약, 약한 것은 좀, 돕는다. 네. 그러니까 그 억강부약이 그분들 정치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아 그분들이 어른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메시지가 있는 말. 예, 예. 정말 어른이죠. 근데 너무 그 중에 몇 개만 지키기도 너무 어렵네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못 지키고. 네. 선생님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진지하게 읽다가 가끔씩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빵 터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저 원래 그걸 되게 즐기는데 그래서 매 꼭지에 네. 그 웃음 포인트 그걸 다 사실은 넣었어요. 근데 KBS 라디오 나갈 때 심의에서 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깐죽대는 거를 어떤 청취자는 또 이상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사실. 유튜브로 저희에게 인포맥스 자주 오세요. 저희 괜찮습니다. 유튜브는 괜찮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도 되게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웃음 코드를 그걸 좀 잘 못 견디시더라고요. 기억나시는 거 하나 또 있으세요? 혹시 아쉬운 이거 까인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아니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는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저는 가급적 뭐라도 하나 넣으려고 하는 편이고 제가 그 말씀드린 네. 게요 그 아내분과의 일화가 네.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는데 네. 너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좋은 것만 쓴 거죠. 좋은 것만 근데 그게 아내와 일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7, 8년 전부터는 직장을 안 다니거든요. 네. 어디 나가는 데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안 만나잖아요. 아내랑 계속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뭔가 이게 일화나 에피소드 같은 게 사실은 이 내용에 들어가야 그게 재밌거든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내하고밖에 안 만들어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하루 종일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셋 따님 다 놀고 있는데 아들도 뭐 각자 노는데 아들도 이제 얘기를 않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내하고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 중에서도 뭐 싸우고 그런 얘기야 여기 썼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훈계를 하는 법에 대한 챕터인데요. 실력 없이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래서 상사가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넣으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갑질하는 상사 되지 말고 뭐 최소한 실력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진지하게 읽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나는 아내에게 혼날 때 간절하게 이 말을 기다린다. 또 그럴 거야? 다 혼냈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제가 이거 읽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럴 거야? 이 말을 하면은 이제는 다 얘기했다는 끝난 거예요. 근데 또 그럴 거야 그럴 때 아니 바로 대답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때 자숙하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않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내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뭘 잘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종료. 네. 그래서 나는 혼낼 때 사실은 레파토리가 뻔하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 말만 기다리죠. 또 그럴 거야 그 말. 이게 이제 그 주로 일화는 그런 이제 아내분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하실 때의 일화들, 그리고 직장, 대기업에서 홍보팀에 계실 때의 일화들,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의 일화들, 친구들하고의 대화들, 여러 가지 이렇게 대상이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왕 아내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예.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네. 말을 잘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리하면 가족이 딱 단촐하게 세 명인데 셋이어도 네. 얼마나 싸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은 뭐 허물이 없고 가깝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근데 어떤 예의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가정의 화목 이거를 유지할 수,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런 존중은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 대화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갈등도 풀 수 있고 상대를 알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대화가 기본인데 저는 이제 보면 그 크게 우리 사회에서 이 대화가 없는 거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대화가 없는 거 전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유튜브예요. 각자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대화, 유튜브와 대화예요. 예전에는 부모한테 뭘 묻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식이 보기에 유튜브가 훨씬 나아, 부모보다. 부모한테 물어보느니 유튜브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화가 줄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우리 아들은 지 방에서 언제 밥 먹어요? 카톡해요. 집에서요?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말을 안 해요. 카톡으로 다. 그리고 전화하면 뭐 화내요. 아, 왜 그렇죠. 전화하냐고. 네. 카톡으로 하지. 그 메신저. 네. 이것도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로나죠. 네. 코로나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잘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화는 갈수록 더 가족관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화는 계속 줄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뇌 구조가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카톡으로 하면 이모티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이 날아다니는 대화창 쭉 내려봐도 글자가 몇 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글자 치는 것도 귀찮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래도 또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호칭을 그러면 가족 간에 어떻게 부르세요?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존중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실제로 그러세요? 책에는 좀 그렇게 쓰셨는데. 아니 저도 뭐 아내한테 뭐 야 그러진 않죠. 네. 혼나지. 아, 혼나세요? 뭐 맞지 잘못하면. 네. 그 아들도 저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나 한때는 서운했어요. 아빠라고 하는. 얘가 나를 이렇게 거리감을 두나. 소환하게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아빠라고를 안더라고요. 그리고 반말을 안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엔 좀 되게 얘가 나를 멀리하나 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호칭이라든가 이런 그 이 존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키니까 그게 요즘엔 더 이제 편하더라고요. 작가님의 아내분을 부르실 때는 서로 어떻게 부르세요? 뭐 여보라고도 하고 그렇게 뭐 부를 일이 잘 안 부르시나요? 아니, 부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호칭 생략하고 바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한 살 차이거든요. 네. 아내가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제가 보면 늘 저보다 한 몇 살 위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포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너무 궁금하다. 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뭐 이렇게 카톡 나 밖에 있을 때 너 지금 어디야? 아내는 반말해요. 그러면 오늘 너 혼날 일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그렇게 말을 길게 안 해요. 네. 말을 길게 않고 요점만 말씀하시는군요. 그 말을 많이 하면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쵸? 말을 많이 하면은 내가 그 상대를 다 알면 무섭지가 않아요. 상대가 내가 이런 지금 나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나 배경이나 취지나 어떤 의도나 나의 어떤 심리적 상태나 나의 심정 이런 걸 다 말로 해주면 네. 투명하게 보이면 만만해 보여요. 아 제가 그래요. 저예요 저. 무섭지가 않아요. 네. 야, 우리 아내 같이 그 말을 다 하지 않아야 돼. 툭툭 던져야 돼. 네. 그럼 무서워요. 그럼 분위기가 나쁠 때 분위기를 풀려고 하실 때는 어떤 뭔가 노하우가 있으세요? 전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 네. 네. 무조건 작가님께 기대한 답변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 실제로 늘 잘못해요 제가. 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일이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제일 뭐 제가 혼나고 그런 건 술이에요 술. 아. 술 먹은 건데 그걸로 많이 이제 대부분 혼나는데 이제 술을 먹고 아무래도 뭐 실수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술 먹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인 어른 회갑 날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회갑연 하는 데를 차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 술을 먹고 그 시간에 안 온 거야. 아이고. 그 가족들이 이동이 안 돼. 어떡해요. 그 시대만 해도 이제 운전들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으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뭔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잘못하셨다고 하시는 이유가 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집에서는 이러시지만, 그래도 기업에 계실 때나 또 대통령 연설 비서관 하실 때나 이때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계셨잖아요. 낮지 않은 자리. 네, 밑에 이제 우러러보는 부하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뭔가 상사로서 회사에서 부하들에게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뭐 높은 자리 도 없었고요. 설사 뭐 청와대 뭐 연설 비서관 할 때도 워낙 윗사람이 높으니까 그 사람 아래는 다 똑같아요. 아 너무 똑같은 다 비서지. 거기서 위아래가 도찐 개찐이지 뭐 지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또 회장 김우중 회장 모실 때 뭐 그때는 워낙 과장이었으니까 뭐 또 낮았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가 어떤 역할로 그분들보다 약간이라도 위에 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잘 알려주고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상사로서.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상사는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은 아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원회의도 위에서 들어가고 부서장 회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머리는 이제 비대해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손발을 움직이지는 않아. 그러면 그 머리에 있는 것을 손발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손발이 답답하지 않게 잘 움직이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알려주는 역할을 저는 잘하는 게 이제 말로서 상사가 해야 될 그건 뭐 의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주는 거죠. 아랫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뭐 고충이나 뭐 모든 거 그걸 잘 들어주는 게 윗사람의 역할이다. 아랫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 들어줬을 때 어떤 아래에서 뭔가 제안을 하고 건의를 내는 그걸 들어줬을 때 아랫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아래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래 사람이 그걸로부터 해소돼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들어주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조직이 우리나라 조직이 거꾸로 돼 있어요. 네. 윗사람 말을 아래서 들어줘요. 윗사람의 화를 풀어주고 윗사람의 감정을 받아주고 윗사람의 지시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요. 대답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하고 받아 적고 윗사람 비유 맞춰주고 윗사람 뭐 화나 있으면 풀어드리고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걸로 가서 드시죠. 제가 봐둔 데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면은 유능한 아래 직원이 되고 그리고 윗사람 눈에 들고 근데 사실은 윗사람은 그 대접받고 아래에다 감정을 풀고 아래에다가 쏟아내고 이게 그분들의 역할이 아니고 아래 사람의 말을 듣고 아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래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래 사람이 잘했을 때 공을 나눠주고 아래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윗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줘야죠. 들어주고. 들어주고 책임져주고 이거를 방패막을 해주고 이게 다 윗사람의 역할인데 정작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아래에서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알려주고 들어주는 거 아까 알려준다고 그랬지만 알려주는 것도 아는 걸로 행세해요.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고 해서 자기 라인을 줄을 세우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줌으로써 그래서 조직 내 파벌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주는 거를 차별하고 이런 그 자기가 아는 것을 하나의 그 거래 어떤 뭐 그걸로 이용해 먹고 근데 그 아는 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조직이 준 거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면 임원, 부서장이면 부서장 나름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들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네.